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저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봤던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도 그렇고,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었는지?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강조해서 이런 것이 인생의 끝이다. 하나님 심판 앞에 최후 심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 심판의 기준은 이것이다라고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을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걸 마스터하시지 마시고 교회는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빠지면 아프면 빠질 수도 있고 뭐 미국 땅덩이가 넓으니까 어디 갔다 오다 보면은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이렇지만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들이 완전 내 거로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하나님이 재판하는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최후 심판을 내리시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열처녀의 비유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를 드렸죠.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십니까? 수련회에 가서 감정적으로 느낀 그런 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 마음의 기질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흥분되고 감동되는 이야기로. 그게 준비된 자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였고요. 그게 준비되지 않았던 자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는데요. 달란트 비유는 두 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14절 우리가 처음 읽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었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는데 그때 종들을 각각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 천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부자겠죠, 그쵸?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종들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을 잠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 종들한테 주인의 소유를 일부씩 맡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비유니까 이게 원래 무슨 뜻인지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국으로 떠났다라는 건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 승천하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그 시기를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누구 얘기라는 얘기예요?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쵸?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소유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동안 이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 그 중에 둘은 같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조금 다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씩 봅시다. 배경을 살펴보면 달란트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달란트는 많은 거다, 적은 거다?
달란트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원래 달란트는 돈의 단위가 아닙니다. 달러, 원, 뭐 파운드 이런 것처럼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돈의 단위가 아니라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예요. 그래서 은을 1달란트를 이렇게 그 담잖아요. 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과 똑같아요. 1데나리온은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6천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은 1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6천일이면 몇 년이게요? 20년이에요. 여러분들 20년 해서 벌어야 되는 돈이 은 1달란트예요. 근데 여기는 은도 아니고 뭐예요? 금이죠, 단위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궁금하시면 투자할 생각하시고, 투자 안 하셔도 되지만, 금과 은의 가격을 비교해 보셨어요? 금이랑 은 중에 어떤 게 더 비싸게 해요? 금이 조금 더 비쌉니다. 얼마나 더 비쌀까요? 100배 더 비쌉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100배 더 비싸요. 한 80배에서 90배, 거의 100배 육박하게 더 비싸요. 지금 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에. 100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20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금 1달란트면? 예, 2000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1달란트, 금 1달란트가 여러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뼈 빠지게 그거 가지고 먹지도 않고 렌트도 안 내고 돈만 모아서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일해야 되는 그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이 주인이 굉장한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두 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다섯 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그거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 가지고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요. 이 주인은 굉장히 소유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좀 있으십시오. 우리 주님 엄청나게 풍부한 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이걸 제일 많이 오해해요. 왜 이 주인이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려면 똑같이 다섯 달란트를 주던지 한 달란트를 주던지 하지 굳이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줘서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시나 불평등을 느끼게 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금 한 달란트만 받아도 2000년치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주인이 다섯 달란트를 주고 두 달란트를 주고 한 달란트 줄 때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너는 좀 이쁘다.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너는 다섯 달란트 가져라. 너는 크리스마스 성도지. 1년에 한 달란트만 가져가. 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읽을 때 주인이 어떤 기준으로 달란트를 줬을까요? 제 얼굴에는 답이 없고 성경에 답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각각 그 재능대로. 여기서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재능이 누구는 잘나서 잘난 애들은 많이 주고 누구는 못 나가지고 조금만 너는 가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만큼 가지 그런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피아노를 잘 치는 게 더 재능이 있는 건가요? 수학을 엄청 잘하는 게 더 재능이 있는 건가요? 모르세요? 피아노? 수학?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수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사람 드물지만 나는 수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대학 가서도 수학을 전공하겠다는 애한테 야 피아노가 훨씬 더 고급 재능이야. 피아노를 배워. 이거? 걔한테는 아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피아노 배우러 갔다가 1년 동안은 버텼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만뒀어요. 거꾸로 나는 피아노를 너무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막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야야 피아노 배워가지고 돈 못 벌어. 돈 벌려면 엔지니어링이나 수학이나 과학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수학 공부시키면 걔는 어떻게 했어요? 걔는 또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재능이 있다라는 건 뭐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 다르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을 때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모든 꽃이 장미꽃이 예쁘다고 다 장미꽃만 있으면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장미꽃이 있으면 백합꽃도 있어야 되고 뭐 들의 이름 모르는 그 들풀들의 들꽃들도 펴 있어야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좋은 거예요.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 치는 게 좋은 거고 그거 잘하고 수학을 잘해서 뭐 이렇게 뭐 카운팅을 하면 뭐 그거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각자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에 따라서 자본금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빵 만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케이크 만들고 그 위에다가 장식하고 하면 여러분들 뭐 하면 되겠어요? 제과점을 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과점을 들 때 드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 항공사를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어. 내가 어렸을 때 제 장난감도 비행기만 가지고 놀았고 이 비행기를 탁 관제탑에서 조종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다가 보내는 그런 항공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공사를 오픈하고 창업하고 회사를 세워가는데 드는 돈의 액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물어봅시다. 재과점 내는 돈하고 항공사를 창업하는 돈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제가 좀 뭐 많이 들겠지만 항공사는 일단 비행기를 사놔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수십억씩 하는 그런 비행기들을 사놔야 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걸 안 거예요. 너 빵 만들고 싶어? 너한테는 빵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구나. 그러면 너 빵 만드는 제과점 하는데 내 부족함이 없이 다 대줄게. 1달란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절대 억울한 게 아니라고요. 막 주인이 따져가지고 너 요 조건 됐어 안 됐어? 그거밖에 안 돼? 한 달란트. 이게 아니에요. 너 하고 싶은 게 뭔데? 네 재능이 뭔데? 그래. 제빵. 그럼 여기 1달란트.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항공사를 하는 사람 딱 보니까 하게 생겼어요. 잘하게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는 좀 부족하게 생긴 거예요. 그럼 몇 달란트 주는 거예요? 5달란트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한 달란트 주고 두 달란트 주고 다섯 달란트 줬다라는 건 주인이 못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이 종들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필요한 것만큼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꼭 필요한 것에서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리수를 둔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근데 주인이 딱 필요한 만큼 그래 네가 그거 하려면 요만큼이면 아주 딱 정확한 액수야 해가지고 그만큼의 금을 이 자기 종들에게 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종은 이 주인은 못된 종 아주 엄한 이런 종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종이지만 노예예요. 노예. 그 노예들한테 너무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고 배려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놈이 잘 한번 꽃을 피워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디서 일해보시고 그런 주인 만나면 참 좋지 않나요? 참 별거 아니지만 사람이 내가 남의 집에 주유소에 일하러 이렇게 갔는데 생일이라고 탁 요만한 케이크 해가지고 초 하나 꽂아주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주인 굉장히 좋은 주인이에요. 아주 소유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종들을 잘 아는 그런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뭐냐면은요. 이 주인은 종들을 그냥 두질 않아요. 꼭 달란트를 줘서 가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왜요? 못 돼서? 이미 안 못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주인은 못 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주인은 재미가 뭔지 아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중 이런 멘토가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돈 버는 재미를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 제가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에 돈이 굴러다니는지 보인대요. 그래서 가게를 내도 어디에다 내는지를 알고 업종에 투자를 해도 어느 업종에다 투자를 해야 될지가 왜 사람들이 저 돈을 안 죽고 있지? 이런 게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가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또래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젊은 인재 막 사업가가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
마음이 안 맞으면 뭐 할 수 없죠. 근데 마음이 맞고 진짜 사람이 참 좋아서 그 사람한테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본 대줄 테니까 와서 사업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일을 시켜요. 말아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일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줘서 자기가 이제 멘토가 되어서 그 자기 뭐 동업자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죠.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돈도 주고 여기 가서 뭐 해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이 돈을 주면서 일을 보낼 때 못 돼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야, 그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막 희열이 있는지 알아? 내 기쁨을 같이 한번 너랑 나눴으면 너 내 마음에 쏙 들었거든. 그러니까 나의 이 희열을, 이 기쁨을 나랑 한번 나눠보자 해서 그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돈 버는 재미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그거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건 재미축에도 안 껴요. 재미축에도 끼워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재미있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알고 있는 더 놀라운 재미가 있거든요. 거기에 야 니들 그 재미 알아? 한번 가보자. 한번 달려보자.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달란트 비유를 볼 때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배경입니다. 주인은 굉장히 소유가 많고요. 종들을 아주 잘 알고 배려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임무를 부여하는 주인이 이 달란트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뒤 이야기를 보면 훨씬 더 이게 말이 됩니다. 말이 돼요. 자, 순서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부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본받지 말아야 되는 종이죠. 그쵸?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안 했다.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넘겨봅시다. 처음에 돈 받아가지고 바로 그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췄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넘어가서 24절, 25절 한번 쭉 보세요. 24절, 25절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정확하게 이 사람 문제가 뭐였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주인님, 이런 얘기죠.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자기 머릿속에 딱 있는 거예요. 주인,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알아야 내가 거기에 맞게 반응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이다? 주인님, 당신은 굉장히 굳은 사람입니다. 마음도 차갑고 딱딱하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그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거 뭔 얘기예요? 주인이랑 나랑의 관계가 굉장히 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어요?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지역의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고 내가 노동한 강도라 노동한 시간을 봤을 때에 나는 이 정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가서 10시간을 일했어요. 그럼 최소한 이 사람이 못 쳐줘도 100불은 쳐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항상 내가 못해도 150불, 200불어치 일은 했는데 이 사람 맨날 뭐 세금 까고 못 까고 해가지고 꼬장꼬장 따져가지고 90불밖에 안 주는 사람이야. 80불밖에 안 주는 사람이야. 이게 지금 한 달한테 받은 이 종이 머릿속에 꽉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주인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당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고요. 25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 종이 이 주인에게 가지게 되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두려운 감정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우리가 처음에 땅에 감췄다라는 거 봤잖아요. 그 땅에 감춘 이유가 이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요. 그 선하고 자비롭고 참 배려심 많고 나를 그렇게 알아주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편인 그분을 오해하고요. 잘 알지 못하고 그분을 두려움으로 대하는 거예요. 선한 주인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책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주인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 주인 당신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는 거예요. 내가 뭐 안 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내가 죽도록 힘들어서 자기 혼자 영광 다 가져가고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가끔 들 수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억울해요. 항상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이 되게 불안불안합니다. 이익이 나도 주인 혼자 다 챙겨 먹을 거고 손해가 나면 나 혼자 독박 쓴다라고 아주 그 하여튼 인생을 열심히는 살아요. 열심히는 살겠지만 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정서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억울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불안불안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요.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이 주인과 딱 한 팀이 되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열심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하고 주인이 또 이거 가지고 뭐라고 시비를 걸까? 항상 요런 불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로 주인에게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왜 나한테 합당한 대우를 안 해주나요? 내가 몇 시간 일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인생은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한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제가 드렸는데 왜 저를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해주십니까? 제 주변에 좀 좋은 사람들,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도 좀 붙여주시고 사업도 이렇게 좀 풀리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 은근한 그런 불만이 있어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라는 말 자체는 쓰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두렵지만 그냥 애둘러서 인생이 불공평하다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 생각이 만약에 이 사람이 종이 아니고 일꾼이었다면 맞는 거예요. 합당한 생각입니다. 왜? 자기가 일꾼은 뭐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일하고 일한 만큼 돈 받아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일부러 일꾼의 비유를 쓰지 않습니다. 일부러 종의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되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인간은 항상 종입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인간은 종이냐 자유인이냐가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의 종이든지 자식의 종이든지 내 남편이나 아내의 종이든지 부모의 종이든지 친구의 종이든지 세상의 어떤 사상의 종이든지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의 종이든지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계세요? 없죠.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는 의존적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부정하면 나의 인간됨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걸 성경은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노예제도라고 하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 반응이 많지만 그냥 그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간 존재에다가 비교해보면 딱 맞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종이 많아, 주인이 많아 보이지만 단 두 종류의 주인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죄의 종이 될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그 고용인이 되는 거는 괜찮아요. 왜?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돈 그거밖에 안 주십니까? 왜 축복을 이만큼밖에 안 해주십니까? 할 말이 있으니까. 근데 종이 되면은요, 그런 말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주인과 나는 공동 운명체니까. 내가 손해보는 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온전히 나는 손해보는 거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종은. 그렇잖아요. 왜? 내 소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주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봐도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깨닫지 않고 예수 믿으시면은요, 굉장히 내 소유권에 대한 게 잘못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치실 때도 똑같아야 돼요.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예수님의 이 선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단을 믿으면 모를까, 제대로 된 성경적인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 거는 없어요. 뭐 저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나?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걸 완전히 까먹은 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종이 되었는지 아세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사의 그 종들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막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종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의 종들은요, 보통 전쟁 포로로 잡혀와요. 전쟁 포로로 잡혀오고, 또 많은 종들은 어떻게 해서 종이 되는가 하면 자기한테 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농사를 짓다가 흉년이 몇 년 계속된다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다가 돈을 싹 날려먹어요. 그럼 요새는 그런 사람들 파산하면 파산보호법 해가지고 법이 보호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어요. 그걸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파산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으로 파는 거예요. 좀 심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온 식구들을 종으로 파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의 생계는 누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싹 다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주인에게 누리고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주인은 어떤 종이었어요? 악랄한 주인, 선한 주인. 굉장히 자비롭고 선하고 배려가 많은 이런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게 이미 되게 많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 받기 이전에 이미 종으로 받아, 이 주인한테 안 사고 만약에 다른 주인이 사갔다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개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이 주인이 사다가 씻겨주고 상처 싸매주고 사람 대접해주고 같이, 뭐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지만 같이 우리 이렇게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자는 이런 주인 집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 그걸 다 누린 거예요. 그걸 다 받은 거예요. 누릴 거 다 누리고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종으로서의 삶에는 아주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천국 가실 생각하시죠?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복 받으실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종이라는 생각을 혹시 망각하셨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 모습이랑. 그래서 이 종은요, 주인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관계를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통하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럴 수 있겠던데.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은요, 주인을 향한 마음이, 관심이,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주인이 정말로 의롭고 선한 분이었는데 그 주인의 선함과 의로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힘에만 굴복하는 거예요. 와, 내가 저 사람 잘못 보였다가는 큰일 나는데.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한테 내가 까딱 잘못 보였다가는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거래관계에서 힘 있고 무서운 사람이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좋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예배 옆에 누구 보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점심 먹으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목사 보려고는 더더욱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왜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배드리러 나왔다라는 건 난 하나님 보는 게 참 좋은데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계시죠? 아멘. 의가 아닌 힘에 굴복하는 이 모습이 참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추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미 그를 값주고 사서 동반자로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줬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걸 그냥 뭐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니고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거저 주잖아요. 가서 해봐. 너 좋아하는 게 뭐야? 네 재능이 뭐야? 해봐. 동반자로 대접하는 이 주인에 대한 이해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가장 선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그분, 그 주인의 참된 주인 모습을 모르는 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였던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죠? 뒤에 쭉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 나를 오해했어. 예수님 직접 하시는 얘기예요.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은 은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그 체킹 어카운트 말고 세이빙스 어카운트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5년 있다 찾으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죠. 이게 취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자 붙여서 나중에 돌려주는 사람들 은행이에요. 은행에다가 그거 좀 놔뒀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본전 플러스 별리라고 써있는 게 이자입니다. 이자까지 받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너 땅에 어떻다 그냥 가지고 오니까 원금밖에 안 가지고 왔잖아. 이자는 어딨어? 네가 법대로 하자니까 나도 법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법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뭘 저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따로밖에 대접 안 하십니까? 그럼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따지자. 하나님 다 따지세요. 절대 그 따짐 가운데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하래요? 뺏으래요. 그 뺏어서 어떻게 하래요? 열 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그리고 아주 유명한 법칙이 나오죠. 어떤 법칙?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걸 그 마태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경제학이나 심리학에서 소수의 가진 자들이 훨씬 더 이 성장률이 빨라요. 참 신기하죠? 근데 뭐 그거는 제껴두고라도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성장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그 이 직선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쫙 올라가요. 어느 순간 쭉 처음엔 천천히 가는 것 같다가 쫙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영혼으로 깨달으면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어쨌든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자기 것도 뺏긴다라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비유죠, 그렇죠? 뭐에 대한 비유겠어요?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비유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선한 주인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이 부재했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지옥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에요. 어렵나요? 제가 성경을 뭐 많이 꼬았나요? 거의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집에 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정목사가 참말했나 거짓말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나머지 두 명의 종들인데 사실 같은 종류의 종들이죠. 어떤 종들이었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했게요? 네, 일하러 갔어요. 근데 일하러 간다라는 그 앞에 한 단어가 아주 짧은 단어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16절에 보면 아, 이제 16절이 아니라
16절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일하러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갔대요? 바로. 영어로 at once. 한순간도 주저함이 있어요?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딱 임무를 받는 순간 팡 나가는 거예요. 어, 말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다가 말 딱 끝나자마자 퐁 스프링처럼 튕겨가지고 문 밖으로 쫙 나갑니다. 그 다섯 달란트 가지고 두 달란트 가지고 일하러 가려고. 굉장한 적극성이고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그렇죠? 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나 봐요. 그렇죠? 아이템이 다 있어. 막 이런 사람이었나?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 모습을 보면 어때요? 돌아올 때 모습을 보면은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가 조금 결론이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둘 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은요. 돌아왔을 때에 막 왜 안 물어보나?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 시계 샀는데 안 물어보나? 시간 좀 안 물어보나? 시간 그런 마음으로 막 돌아왔잖아요. 또 가서 그래서 뭐 하다 왔어? 사업한 결과가 어땠어? 이거 안 물어보 에이 안 물어봐준 거 내가 그냥 말해버려야지 확! 주인님 제가 다섯 달란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게요? 자기가 물어보고 제가 다섯 달란트 더 받아왔습니다. 자기가 대답을 해요. 신이 막 났죠. 신이 막 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요 마음에 진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되게 좋은 겁니다.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제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뭐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축구 선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메시거든요. 호날두도 잘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메시를 좋아합니다. 근데 메시가 저보고 같이 뛰자 내가 2인분 할 테니까 너 내 옆에서 그냥 잘 왔다 갔다만 해. 태클만 잘하고.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저를 딱 불러줬어요. 그 팀에.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난리가 났죠. 뭐 요 다음 돌아오는 주말 경기라면 벌써 내일 가서 운동화 사고 신가드 사고 양말 사고 또 유니폼 몇 번 등번호 뭐 할 건지 막 전화해가지고 바르셀로나에다 막 물어보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와 주인님이 드디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나랑 같이 뛰자는구나. 한번 내가 뛰어봐야지 하고 그 딱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인을 진짜 좋아했어요. 자비로운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요. 그분을 참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먼저 돌아왔죠. 그 아셨어요? 눈치채셨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먼저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B 플러스를 받았어요. 내가 원래 성적은 항상 B 마이너스 좀 못하면 C 이렇게 받는 학생이에요. 근데 B 플러스를 딱 받아왔어요. 딱 자랑하려고 딱 성적표 딱 가방에다 딱 챙겨가지고 왔는데 자기 오빠가 성적표 딱 내렸는데 아빠 이번에 A 플러스 딱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B 플러스 성적표 갑자기 어떻게 돼요? 주머니 속에서 구기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그래야 돼요. 왜? 두 달란트 받은 종이 얼마나 더 벌었어요?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단 말이죠. 4천년 어치 그 돈을 벌어가지고 왔으니까 나름 굉장히 자랑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안타깝게 첫 번째 보고자가 아니라 다른 애가 한 명 더 있었던 거죠. 누구? 다섯 달치 4천년도 아니고 1만년치를 이익으로 벌어가지고 온 애가 있었던 거예요. 만년 일할 거를 순간 가서 벌어온 걔가 딱 내놓습니다. 주인님 제가 다섯 달란트 주셨죠? 다섯 달란트 가지고 왔습니다.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다섯 달란트 플러스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열 달란트 주인님 주인 나 빌려준 거 다섯 달란트 가져가시고 다섯 달란트 있는 거 중에서 나랑 반띵 하든지 합시다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줘요. 근데 나중에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 자기 걸로 생각하지 않고 그 네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섯 달란트를 그렇게 딱 내놨는데 이 두 달란트 가진 종이 내놓을까 말까 하다가 주님 그래도 저도 두 달란트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내놓나요? 읽어보셨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어떻게 내놔요? 자신 있게 내놔요. 다섯 달란트 앞에 내 건 말건 상관없어요. B 플러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얼마나 이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주인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 이 정도 신뢰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앞에서 성적을 못 받아왔다고, 좀 좋지 못한 학교 갔다고, 커리어 좀 잘 쌓지 못했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부모님들 앞에서 만약에 움츠름한다? 여러분들 부모 노릇 잘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가 그렇게 율법적인 부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부모 앞에는요, 자녀가 엄마 이번 학기 힘들었어, F1 두 개 떴네, 속은 막 터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을 토론을 할 수 있으나 그걸 숨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진짜 예수 닮은 부모라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 닮은 자인지. 예수는 나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차라리 벌거벗을 나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십자가상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속옷 한 장 걸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렸어요. 우리가 벌거벗을 창피 당할 것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벌거벗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 주인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아십니까? 진짜 아십니까? 정말 정말 아십니까? 되게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전.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제가 몇 분들한테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다섯 달란트 받은, 두 달란트 받은 종처럼 적게 벌어오고 안 벌어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시켰는데 가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꼭 여기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만약에 다섯 달란트 가지고 가서 날려먹고 돌아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 얘기가 여기 안 나오죠. 되게 궁금하시죠?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주인이 어쨌든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종에게 보이는 반응이 똑같아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게 맞는 거예요.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반응이 똑같다니까요. 주인이 둘 다 불러다 놓고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원하는 거 딱 하나 뭐예요? 착하고 충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착한 게 뭐야?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도대체 얼마나 도덕적으로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애가 착해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가 되게 착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모습, 딱 그 모습. 뭐 더 이상 묘사하지 않겠습니다. 애가 되게 착해 보일 때가 있어요. 순정적이고 웃고 엄마 아빠 막 쫓아다니고 뭐 이런 모습. 그 착한 모습. 도덕적으로 선하면 애들이 얼마나 선하겠어요. 사탕 앞에 벌리고 이렇게 쫓아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착한 모습이 있다면 그거 본다라는 거예요. 착한 모습. 그리고 뭐 한다라고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주신 만큼 인생을 충성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게으르다면 반성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왜? 흥분되기 때문에.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맡아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주부면 주부로서, 사업가면 사업가로서, 뭐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가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도대체 내가 이거 하다가 어떤 대박을 맞을까? 그것 때문에요, 잠도 설치고요,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참 멋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이 주인을 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심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마음만 생각해도 진짜 땡잡은 거예요. 이런 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주인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셔야 돼요. 주인이 뭐라 그러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주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됐대요.
얼마 줘놓고 2000년치 월급 돈으로 미리 땡겨 줘놓고 그거 작은 거래요. 근데 여기는 그 1달란트도 아니잖아요. 5달란트 받은 거면 몇 년치? 1만 년치 월급 미리 다 땡겨서 줘놓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조금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충성했구나. 와, 여러분들 천국의 상급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과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쾌락과 모든 풍성함과 모든 만족함은요, 저 비우고 난 뒤에 흙바닥에 가가지고 거기서 조물럭조물럭 해가지고 흙으로 만든 케이크 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고 멋지고 향기나고 진짜 어디서 볼 수 없는 진수성찬으로 우리의 테이블을 준비해놓고 계세요. 저녁 식사를. 뭔지 모르지만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 작은 거. 야, 너 그래도 그거 가지고 좀 충성했구나. 오케이, 합격.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성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지 않으세요?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얼마나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이거는 정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걸까?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 보여서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얼굴 쫙 찌푸리고 불평했고 막 마음가운데 불안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내 삶을 지배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주님은 재미가 뭔지 아는 분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재미요? 젊은 시절에 10대 후반, 20대 그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생각했던 거 지금 이제 애들 보면 똑같이 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수천 년 지나도 똑같을 거예요. 젊은 시절 그때 느꼈던 그 재미, 친구들이랑 막 밤새고 날밤을 새고 막 하는,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하세요? 그거 하면 가정이 갈라섭니다. 하지 마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이미 그런 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아, 내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과 참 따뜻하게 식사 한 끼를 하고 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럴라. 재미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이 먹고 여러분들 인생을 다 살고 늦음하게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나중에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더 큰 재미였는지,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는 즐거움이었는지. 제가 장담하건대요, 젊을 때의 즐거움이 아닌 건 아니에요. 즐거워요. 저도 다 했습니다. 장사하러 다니면서 막 남대문 시장 길바닥에서 밤도 새고요, 막 다 해봤어요. 뭐 지금은 없지만 오락실에서 맨날 살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의 과거는 아마 굉장히 많이 저의 현실과는 다를 거예요. 근데 다 해봤는데 저는 지금 제가 저희 가정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바꾸라고 얘기를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절대 안 바꿉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의 재미의 레벨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도 저보고 다시 청년 사역을 하라 그래서 그 아이들 맞추라 그러면 맞출 수 있어요. 체력이 조금 딸리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방학 동안에 좀 뛰어보니까 체력이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아직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이 섰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재미는 재미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아, 이미 한 단계 수준이 낮은 재미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즐거움의 최고
아니 하나님의 즐거움은 사실은 끝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야 같이 타 나랑 뛰자 메시가 저랑 같이 게임 뛰자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쁨 가운데로 초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만 여기서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과연 이게 딱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달란트 가지고 묻어놓는 사람이 있고 달란트 가지고 나가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라 그랬어요. 비유니까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가서 충성되어 일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오해를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미술을 아주 잘하는,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이 있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숫자의 재능이 있는 분들, 뭐 이런 다른 이런 그래서 아 그런 재능을 잘 개발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면 천국.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그림이 좀 갑자기 헷갈리지 않나요? 자기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 데 있지 않았어요. 이들은 다 누구의 소유를 늘리기 원했어요? 주인의 소유를 늘리는 데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주인이 어떤 업을 하는지에 지극한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썼어요. 사실 주인이 달란트를 주는 이유는요. 주인의 소유를 늘리라고 주인의 그 업을 확장시키라고 주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과 물질과 또 아까 얘기한 그런 인간적인 재능들 다 있잖아요. 시간의 여유라든지 뭐 전부 다. 그게 왜 주어졌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소유를 확장하는 데에 충성하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유를 확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벌써 10헥타가 가까운데 벌써 이게 10에이커가 가까운데 해가지고 뭐 우리 교회 건물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이웃의 땅들도 사야 하나님의 소유가 더 넓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정답부터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소유는 어떻게 확장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자랑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유는 확장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유는 어떻게 확장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소유가 확장됩니다. 내가 음악을 잘해요? 그런데 그 음악 잘했을 때 사람들이 이유를 물어보고 그 과정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한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 이게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재능만 있어도 지금 이 지위에 올 수가 없었는데 내가 그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께 애쓰고 주님과 씨름하고 막 믿음 가운데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음악을 잘해서 그런 위에까지 올라왔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 덕분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소유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음악을 잘해도 미술을 잘해도 사업을 잘해도 하나님보다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의 메스터 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나마 우리를 쓰실 때는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드러나느냐를 보이기 위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전체 컨텍스트가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클라이맥스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요.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음의 결론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 삼는 것. 여러분들 자식을 낳았어요? 왜 자식 낳았을까요? 자식을 통해서 좋은 학교 보내고 나중에 노후에 용돈도 받고 영광도 받고 용돈도 받으려고 자식 낳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하셨다면은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자식에게 그 자식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자식에게 예수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 하려고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자랑할 게 없으면 자랑 못해요. 믿으라고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야 아빠가 오늘 차 타고 가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야 기도하고 오늘 아빠가 출발했거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살려주셨어. 그 얘기를 마음으로 듣는 아이들과 야 오늘 주일이다 옷 입어라 교회 가야지 얘기하는 그 집안과는 완전 단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충실하시냐라고요. 그 충성하는 것이 예수 부활의 복음의 영광을 자랑하면서 제자 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만난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왜 만났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다가 우리 가게에 일하러 오는 사람이건 동업을 하는 사람이건 만났어요. 왜 만났게요? 충성하라고. 주인의 소유를 확장하는 데에 충성하라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합.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한 천국 기쁨 가운데에 참여할 지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배웠어요. 뭐예요? 나는 과연 누구의 소유를 늘리기 원하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그 아름답고 능력 있는 예수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알고 있어서 주인의 소유를 늘리기 원하는가? 아니면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그분에 대한 진짜 인격적인 지식은 소유하고 있지 못해서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소유를 늘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단지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실 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하긴 해요. 헌금도 합시다 하면 하고요. 봉사합시다 하면 하고 그래요. 기도에 나오세요 하면 나오고 해요. 근데 항상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만 주님이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흥분되고 감격돼서가 아니라 천국은 가야 되겠고 지옥은 못 가겠으니까 믿게 되면은요. 하긴 하는데요. 최소치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느끼실걸요. 내가 진짜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는 교회 안 갈 수는 없어. 기도 안 할 수는 없어. 성경 안 볼 수는 없어. 근데 항상 얼만큼만 해요? Bare minimum. 진짜 요거 안 하면 내가 지옥 가잖아.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보면 딱 뭐라 그러게요? 진짜 너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종종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아,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사람은 착하고 선한 종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러분들 나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는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의 성향을 자꾸 드러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자꾸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아 이렇게 좋은 주인 이렇게 풍성하고 능력 있는 이렇게 자기의 기쁨을 나누기 원하는 주인에 대한 이 지식이 머리 정도가 아닌 마음에서부터 막 흘러나오기까지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기쁜 일인가.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손해보고 오는 사람이 없는가?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종들을 잘 알아요, 몰라요? 주인이 종들을 굉장히 잘 알아요. 주인이 그 분야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적당한 액수의 돈을 그 사람들에게 들려보내줄 때는요, 이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 실패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아버지로 부름받았고 어머니로 부름받았고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받아서 예수 자랑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충성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실패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인은 죽음이라고 하는 실패마저도 뒤집어서 부활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에게 붙들린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짜 참 모습을 그분의 성품과 십자가에 드러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목적과 구원 계획을 바로 알고 신뢰해서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의 소유를, 주인의 소유를 늘리고 마지막 날 주님 봤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